이번에는 이전과 거의 동일한데 slow라는 펑션이 어디 들어있냐니까 work라는 오브젝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전에는 slow가 밖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 안 속에 오브젝트 속에 넣었어요. 그래서 동작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캐싱 데코레이터 있고 거기다가 펑크를 받아서 펑크 X를 리졸트에 담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리졸트를 세트하는 거예요. 그죠? 이전과 동일한데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볼까요? 저장해보니까 오른쪽에 cold with one 이건 어디서 나왔죠? 여기서 넣은 겁니다. 그죠? cold with one 3은 어디서 나왔나요? 마찬가지 이 문장이죠. 이 문장에서 slow one을 호출하니까 여기다가 one을 넣고 여기 있는 걸 implementation 하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놓았고 여기 놓았고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이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this.submethod입니다. this.submethod submethod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이 또 나왔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는 decorate를 넣었습니다. decorate를 넣어서 거기다가 work.slow 를 workslow에다 넣고 그죠? 기존의 workslow를 decorate 된 걸로 바꿔준 거예요. 그죠? 바꿔준 건 녀석에다가 이제 argument 2를 전달했죠? 그러면 여전히 동작은 합니다. 이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return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막힌 거예요. 여기서 error가 떴습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 아니라 이런 형식으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return x 곱하기 5에서 지우고 다시 한번 동작시켜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동작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return에도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어디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이 문장은 필요 없겠네요. 여기서 this some method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this가 아니라 이게 this가 아니라 work의 some method 이렇게 적어놨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적어놓고 다시 한번 동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여전히 잘 동작하고 있어요. 값은 달라졌습니다. 값은 여기서는 x 곱하기 5였는데 여기는 return 3 해서 3을 return 받아가지고 2를 여기서 곱해줬네요. 2 곱하기 3 해서 6 제대로 넣어줘. 그렇죠? 이것도 잘 동작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란 말인가요? 뭐가 문제냐니까 또 this라는 게 문제가 된 거죠. this.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마 38번 에피소드였을 겁니다. 맞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8번 메소드 맞습니다. 주와 동사의 어울림이라는 게 있었죠. 주와 동사의 어울림. 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주어 동사가 영어의 주어 동사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오브젝트와 펑션의 관계. 그죠? 영어에서 대명사 this, that, he, she, they가 만약에 주어가 없으면은 그죠? 만약에 주어가 없으면은 대명사가 만약 주어가 없으면 누구를 지칭하나요? 일반인 또는 어떤 너와 내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대상을 지칭한다. 우리 영어 시간에 공부했었잖아요. 영문법 시간에 그죠? 대명사 시간에 공부했었죠. 마찬가지 펑션 내부에 주어가 없는 펑션 그래서 this는 일반인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요 펑크를 데코레이트에 넣어서 우리 불러드릴 때 밑에 보면은 펑크 x 점 이렇게 불러드리고 있잖아요. work.punk 하면은 주어가 work 동사가 펑크 되겠죠. 그죠? 그런데 주어가 없이 그냥 펑크만 있잖아요. 근데 이 펑크 속에 뭐가 있죠? 이 펑크 속에 디스형들 있잖아요. 대명사. 그러면 대명사가 가리키는 건 누구겠어요? 얘는. 주어가 없을 때는 당연히 일반인. 일반적인 대상. 일반적인 대상이고 그러니까 가장 큰 객체.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 다른 말로 글로벌 오브젝트를 가리킵니다. 그게 누구냐니까 윈도우예요. 윈도우. 윈도우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우리가 스코프 공부했었죠? 스코프
스코프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스코프. 가장 바깥쪽 스코프 누구죠? 가장 바깥에 있는 스코프는 윈도우죠. 다른 말로 글로벌 오브젝트. 글로벌 오브젝트.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여기 뭐에 some method this 여기 지금 this가 여기서 사용될 때는 그죠? 여기서 호출했잖아요. 앞에 주어가 없죠? 펑크 앞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this는 윈도우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윈도우에 some method가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some method라는 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워커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this를 쓸 때는 이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this는 웬만하면 쓰지 마라. 그죠? 꼭 써야 될 때는 정확히 이해하고 매우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38분 에피소드에서 몇 번 강조를 드렸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아주 오래 했던 사람들도 실수를 저지르기 아주 좋은 것이 바로 이 디스입니다. 컨텍스트, 문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동작이 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작을 하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어떻게 동작을 하게 만들어주나요? 주어를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주어를 work. 이렇게 해줄까요? work에 workpunk. 요즘은 이렇게 하면 될 것도 같습니다. 한번 해보긴 해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수도 사실 지금 감이 안 오네요. 하니까 역시 에러 뜨네요. 그죠? 월크 펑크도 없다. 그럼 디스를 붙여보면 될까요? 디스. 디스 펑크. 세이브. 역시 에러가 못 뜨죠. 그럼 어떻게 하면 얘한테 주어를 주겠느냐는 거예요. 얘한테. 얘한테 주어가 월크. 여기 월크가 주어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콜이라고 하는 겁니다. 콜과 어플라이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